16회차 만에 드디어 사쿠라짱 루트까지 공략 완료한 건가? 이제 이 이벤트만 넘기면 진엔딩은? 어? 뭐야? 누가 이런 중요한 순간에 노래방 고? 노래방? 아니 별로 친하지도 않은 놈이 갑자기 왜? 하여튼 인싸새끼들, 이 시국에 노래방은 무슨 노래방이야. 그냥 거절해야. 민지가 너도 오래. 민지? 민지라면 그 신입생의 걔가 날 왜? 아! 설마! 저 선배의 노래를 듣고 싶어요. 나란 녀석은 바보다. 모니터 속 여자에게 빠져 현실의 후배의 바람을 몰라주고 있었다니. 미안해 사쿠라짱, 나 인싸가 되어버릴지도. 어찌합니까? 결국 와버린 건가. 노래방은 꽤 오랜만이다. 랄까? 맨날 혼자만 다녔었지. 이렇게 여럿이서 온 건 처음인데. 선배는 예약 안 하세요? 어? 아, 해야지. 잠깐, 그러고 보니 나 노래방에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이시아우 다리시야와세노소라. 젖됐다. 나 외우고 있는 곡이라곤 죄다 씹덕 노래밖에 없는데 여기서 그런 걸 불렀다간 분명 민지가 어우 나가 뒤져 씹덕 새끼. 그건 그것대로. 네?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뭔 생각을 하는 거야? 내 노래가 듣고 싶어서 불러준 민지에게 그런 표정을 짓게 만들 순 없잖아. 어쩌지? 바로 다다음이 이제 내 차례인데 뭔가 좋은 방법이. 아 그래! 그냥 인싸들도 알만한 애니 노래 부르면 되잖아. 좋아, 나루토나 원피스 노래 정도면 다들 알고 있을 테니. 어린 시절 우연히 들었던 믿지 못할 한마디. 잠깐! 그거 내가 부르려 했던. 오, 갑자기 씹덕 노래 추억 돋네. 오케이, 그럼 나도. 안 돼. 내게 허락된 걸 힘겹게 무한한 거친 위로라 해도 나를 깨운 꿈에 모든 걸 걸고. 그만해 인싸 새끼들아. 너희들은 이미 충분히 풍족하게 지내고 있잖아. 얼마나 더 우리 아싸들의 문화를 약탈해가야 만족할 건데. 뭐야, 빨리 예약 안 하고. 이제 선배 차례잖아요. 그게... 야, 안 부를 거면 이리 줘. 나 먼저 부르고 있게. 그래, 이렇게 된 이상 그냥 아무것도 안 부르고 탬버린이나 치고 있는 편이. 응? 사쿠라짱! 고작 앉아서 탬버린이나 치려고 와타시를 버리고 간댔어? 인싸가 되겠다고 말하지 않았냐댔을까? 그래!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지 잊은 거냐 박경민! 이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다시 아싸 새끼로 돌아갈 바에야 차라리 뭔가 보여주기라도 하는 거야! 고마워 사쿠라짱! 아니, 내가 부른다. 어? 그래? 근데 뭔 노래를 부르려고? 뭐야 저거? 일본어? 아이시아우 다리시야와세노소라 도나리도시 아나타노 아타시 사쿠란보. 예상은 했지만 설마 이 정도로 무반응일 줄이야. 실망시켜서 미안하다 민지야. 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놈인가 봐. 응? 너희들 민지야. 내가 뒤져 씹덕새끼. 아... 그래, 역시 가봤자 그런 식으로 개쪽당할 게 뻔한데 뭐하러 가냐. 그동안 미연시하면서 상황 예측 능력을 길렀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인싸들 농간에 당할 뻔했잖아. 안심해 사쿠라짱, 널 혼자 내버려두지 않을 테니까. 역시 이 게임 엔딩은 몇 번을 봐도 감동적이라니까. 자 그럼 이제 17회차 들어가볼까? 이번엔 마코토짱 루트로. 응? 이건... 새우엄마 가쿠라 모양짱. 젠장, 더러운 인싸새끼들! 또 우리 문화를 이렇게 뺏어가 버린 거냐고! 절대 용서 못해! 시발, 그냥 간다고 할걸...